내가 다시 살아갈 유리는 뭐니까 어깨를 내주며 굳이 안 맞을 거예요. 와! 미션 카드. 아침밥 미션. 6명이 힘을 합쳐 60초 안에 6가지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12첩수라상을 받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는 총 10번.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메인 반찬 한 개씩 사라집니다. 잠깐만, 잠깐만. 반대로 들어, 반대로. 도전 실패 시간 초과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내 몸에 여태 지금 여섯 명이 다 먹고 성공을 하면 반찬을 다 넣어드릴게요. 실패입니다. 중간에 한 이쯤에서 실패했어. 원하는 반찬을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 더 하시면. 한 번 기회가 날라갔으니까 원하는 반찬을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 더 하시면. 고기? 불고기. 고기.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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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을 다른 걸 하고 싶은 거. 그나마 좀 쉬운 거 고르자. 딱지 쳐서 한 번에 딱지 쳐서 한 번에 뒤집기. 한 번에? 그러면 티슈 세워요. 티슈. 티슈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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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를 옆으로 옮기기. 바람 불어서요? 한 명씩 꼭 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게 불 테니까 지나갈 때 토스, 토스함.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분통만. 네. 站紧一点，站紧一点，站紧一点。시간이20초니까. 네. 네. 분통만 해, 분통만. 야, 네가 알았어, 알았어. 네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하자. 가능한 거.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하자. 가능한 거. 다시 아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아 이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다 벽에 붙여 이렇게? 우리 다 여기서. 다 벽에 붙여 이렇게? 우리 다 여기서. 여기서 도전 외치고 이렇게 뒤로 가서. 쉽지 아니에요. 아 뒤로 가서. 쉽지 아니에요. 도전. 여기서 도전 외치고 가자. 아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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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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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어, 잠깐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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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씩 고르세요. 하나씩 고르세요. 반찬 부족한데요. 하나씩 고르면 어떡하지? 둠. 네, 와. 성공했으니까 축하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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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맛있겠다. 피크닉 온 것 같아. 야,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밥을 먹는 이렇게 일찍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먹는 아, 저희 밥 먹기 시작하면 말이 없어지는데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어? 네. 불고기? 응.
형은요? 어떤 게 좋아요? 이거 저는 고기 좋아해요. 불고기? 아, 잡채랑 고등어가 있었으면 진짜? 이것도 골랐을 텐데. 아, 그러면 잡채로 이행시에서 웃기면은 잡채 주신대. 불고기로 상시 한번 해봐. 불고기요? 불고기? 불. 불러봐. 고. 고. 고기를. 기. 기다리고 있어. 멋있다. 나 했으니까 다들 한 명씩 해야 돼, 이제. 재현이 장조림 할까? 네? 장조림. 재현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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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족의 발전을 이뤘어. 조. 조식을 이렇게 먹다니. 림. 림. 입맛 잡채가 좋아. 잘했어. 잘했어? 어. You're my brother. 지금 해민이 도영이 가면 볼 재밌을 것 같아. 나 진짜 못하는데 이거. 나 진짜 못하는데 이거. 그러면 가자. 가자. 그럼 너는 잡채로 가자. 잡. 잡. 자, 가 해줘야지. 잡. 잡. 내가 해준다고. 잡. 잡깐만. 아. 아. 잠깐만. 시작부터 무리수야. 잠시만요. 아, 이거 잠깐만. 아, 미안. 스탑, 스탑, 스탑. 아, 시작부터 무리수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채. 잠깐만. 채. 채 할 것 같아. 뭐야? 채 할 것 같아. 뭐야? 여기 물 드실래요? 여기 물 드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에 서울 투어가 끝이 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랑 그리고 지금이랑 뭐가 멤버들 간에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엄청 어색했었는데 맞아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였었는데 어제 처음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빨간색 이거 이럴 때 한 마디도 못했던 우리 생각 아, 그거는 우리 쪽도 맞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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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친해지길 바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실뜨기라도 할까? 그러면 아, 지금 이렇게 하룻밤도 같이 자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맞아. 하니까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 도영이랑 푸는 처음에 만났을 때 존댓말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푸니가 한국말을 존댓말로 배워서 친구인데도 저한테 존댓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존댓말밖에 안 해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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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댓말 안 해요 이제. 존댓말 안 해요. 어제 같이 네. 같이 잤어요. 네. 같이 잤어요. 채민이한테 같이 잤어. 채민 있었고 은미 있어요. 네. 就是让我感受到了就是友谊，友谊，友谊，我觉得友谊是很重要的。 오. 中国人还得得中国人啊！哎，姑妈！哎，姑妈！呀！就是这一次的首尔旅行，非常有意义，去了很多之前来首尔没有去过的地方，然后觉得收获非常大。香港，哦，火锅，拉面，哦，加起来。希望接下来能继续和成员们一起旅行。 NCT라이프가 지금 저번에 방콕을 한번 갔다 왔고 네. 이번에 서울을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요. 네. 다음 도시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저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가고 싶어요. 네. 나도 중국 가고 싶어요. 저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시카고? 시카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다음 도시는 시카고. 어디는 네.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NCT 라이브. 다음 도시는 어디? 어디? 사랑해요. 저희 그럼 우리 아이고 채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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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해도 아이고.
그렇죠. 하면 돼. 오늘 쳤잖아요. 아이고. 유미 너무 한국말 잘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유타 너무 재미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다는 이런 우리 팀. 민민도 한번 이렇게 우리 쪼랑이. 오늘 아이고. 오늘 아이고야. 오늘 아이고야. 아, 진짜? 아니. 민민 딴 팀 다 가고 싶어? 아니야? 네. 이거 여기 재미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아이요. 와 신장. 네, 가이 씨. 오케이. You can do it.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제발. 우와! 한 명 더. 머리.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머리. 아니야. 비디오 감독. 비디오 감독. 비디오 감독. 솔직히. 이거 아니. 진짜요? 진짜요? 자, 타임. 진짜요?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야, 그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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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지가 있으니까. 네, 다시 한 번. 네. 아, 오케이. 민철이는 왕도 있어? 네, 저는 연습생 처음 시작할 때 누나랑 연습 신발 사러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네. 왜냐면 여기가 나이키 매장 되게 많잖아요. 한 10m만 걸면 나이키 매장 하나 더 있고, 10m 걸면 또 하나 더 있고 막 그랬거든요. 연습생 형이랑 찐질방 왔거든요. 찐질방 가봤어요, 여기. 이태원 찐질방에 외국인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놀랐어요. 저도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이 한국에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경리단길. 알아요, 경리단길. 뭐래? 여기가 따라해보세요. 경 경리 리 단 단 길 길 경리단길 경리단길 여기는 경리단길입니다. 여기는 경리단길입니다. 여기는 경리단길. 여기가 한국 생활 뭐 알려줬어요? 点饭的时候会教我밥 시키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SM인데요. 돈가스 하나랑 라면 하나 갖다 주세요. 네네네, 윙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또 여기가 알려줬어요? 네. 한국어 발음 진짜 좋아. Thank you. 진짜. 자, 우리 여기서 퀴즈. 방금 무슨 뜻이었어요? 방금 무슨 뜻이었어요? 아, 이런 뜻이지. 커버린 아이처럼 혼자 된 나무처럼 외로워. 한국어 가사 말고요. 한국어 가사 말고요. 이게 그런 느낌이지. 무슨 뜻이었어요? 샹두즈 성장도 슈는 샹은 모모처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형이 얘기해 주세요. 이거 가사 뜻. 아,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한국어인데. 아, 네. 태일이 형 이모 여기 소원
희일이 얼굴. 지금 립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녕. 그럼 립. 형 안녕. 립싱 끝나는 얼굴만 따로. 따로 촬영. 여기서 캔 립이 다치는 무슨 뜻인지 재현이가 설명해주세요. 네, 아, 잠시만요. 캔 립이 다치는 무슨 뜻인지. 아, 그게 말이죠. 네. 너. 네. 너 없이 can live without you. 너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군요.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without you 홍보 한번 해볼까요? 네. without you는요, 몽환적인 기타의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죠. 돋보이는 아주 네,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네. 그런 곡이죠. 네. 가사가 서로 행복한 삶을 이렇게 나누자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너 없인 살 수 없어 약간 네, 그런 뜻이. 그러면은 쿠는 이거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거 있어? 친구. 친구. 오~ 동주애. 오~ 안녕. 안녕. 그러면은. 쿤이 말하는 윈윈은? 쿤에게 윈윈이란? 돌발 질문. 윈윈.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네, 귀여워. 근데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왜요, 왜요? 윈윈아. 진짜 正常人做不出来的事情，大家都做在一起，就是很安静的做一件事情的时候，他可能会突然间，呱呱的一声大叫，还有他睡觉是睁着眼睛，哦，平时，挺特工的，平常因为我经常早起，然后我。 回房间，就是洗漱完回房间，想叫他起床的时候，然后看到他，以为他起来了，看他睁着眼睛。